안녕하세요. 용왕 방패 장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토끼띠. 네. 48세 되시는 토끼띠 분들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을묘생 토끼띠들이 재주들도 많고 머리들은 영특하다 했어요. 근데 48세 을묘생 분들은 이제 아마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네네네. 자리를 잡아서 이제 미선에 계시는 분들도 벌써 올라서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 밑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는 조금 운이 열리는 해예요. 네네네.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승급할 수 있는 해예요. 승진할 수 있다. 네. 발전할 수 있는 해예요. 네. 올해 내년 크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네. 올해 내년? 아, 내년까지? 50세까지 네. 발전이 있는 해예요. 내후년까지요? 네. 너무 멀리까지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3년의 운기가 오는 해예요. 네. 너무 큰 걸 가르쳐줬죠. 네. 을묘생 분들이 조금 마음이 여리신 분들이 많고 네, 네. 머리는 되게 좋으시나 네. 이제 자기 인간의 특이 한 번씩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서 치는 부분이 많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믿었다가 뒤통수 맞은 적도 있을 거고 네, 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래대로 나는 그 듣는다고 생각해. 뒤통수 맞아도 네. 그 사람도 뒤통수 또 맞는 일이 또 생길 거고 그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거 것은 있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 때문에 힘들었다, 고뇌에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원래는 인의 덕도 있는 해야 사람의 덕 그렇죠. 네. 인의 덕 사람의 덕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원래 초반기부터 펼쳐 나갈 수 있는 해요. 빛이 들어오는 해예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48 을묘생 화이팅. 자, 그럼 토끼띠 분들 지금 이민년 시작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운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게 근데 토끼들 다라고 안 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걸 질문하고 네, 48. 네. 성향마다 틀려요. 네. 성격마다 틀려요. 네. 그리고 그 집의 조상에마다 틀려요. 저는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48이라고 다 좋은 거는 아니고 네. 팁을 드렸잖아요. 네. 바뀌는 부분에 팁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정말 자세한 거는 네. 선생님한테 그렇죠? 한번 상담을 하는 게 용왕방패 장군을 찾아주세요. 저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